TV의 TV.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지향하는 인디 개발사 피카부에서 신개념 요리 게임 피카부 키친을 출시했습니다. 피카부 키친은 2인 개발사 피카부의 첫 번째 작품인데요. 주디라는 귀여운 아기 기린 캐릭터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여주는 게임으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재미난 요리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. 먼저 냉장고에서 재료를 선택하고 그 재료들을 통해 자유롭게 요리를 하면 되는데요. 기본 콘셉트는 다른 요리와 비슷하지만 국물 시스템을 통해 여러 가지 국물 요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저희 피카부 키친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훌륭한 요리 경험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.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주방으로 가서 도마에서 재료를 자르기도 하고 주스를 만들거나 또는 소스를 만들어서 프라이팬에 재료와 함께 볶고 그릴, 오븐구이, 국물 요리, 튀김 등 다양한 도구들로 직접 원하는 요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피카부 키친의 재미 요소는 단순히 식재료를 자르고 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레시피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. 때로는 재료들을 믹서기에 갈아서 소스나 국물 요리 등 실험적인 요리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게임이 요구하는 절차에 맞춰 플레이하기보다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. 15가지의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해 만들고 싶은 요리를 마음껏 만들다 보면 실제 요리를 하는 기분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. 완벽한 3D 구현을 통해 맛있는 요리를 만들며 유익한 재미를 선사하는 피카부 키친. 자신만의 레시피를 게임을 통해 완성해보는 건 어떨까요? 헝그리의 TV